전통 산업을 어떻게 디지털 전환하거나 시장을 좀 바꿀 것이냐. 비즈니스 전환의 이슈, 조직 문화 이슈. 비즈니스는 사람입니다. 지방의 강의 그리고 컨설팅 일정이 있어서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오늘 평일인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KTX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KTX보다 공항이 더 쌀 때가 있어요. 부산에 의외로 우리나라 제조업 관련돼서 중견 기업들, 그러니까 매출 1000억 정도 그 이상 하는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 전통 산업을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슈들, 그리고 인력 문제가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좀 많이 있어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부산이라든가 조금 지방에 있는 중견 기업 이상급 갔을 때 나타나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의 구조, 전통적으로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수출 중심이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원가 경쟁력 관련돼서 중국이랑 계속 경쟁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고부가가치 조직으로 갈 거냐, 새로운 아이템들을 수출 다가갈 거냐, 뭐 국내 시장 점유율 이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제 인력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들이 서울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새로운 인재들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들이 서울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뭐 막내가 과장이고 뭐 막내가 차장이고 뭐 이런 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지방으로 갈수록 나타나는 이슈인데, 그러니까 더더욱 더 조직 문화들, 이렇게 젊은 인재들이 머무르고 또는 올 수 있는 그런 문화들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죠. 반갑습니다. 로빈 코스 김경민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공항에 도착을 해서 부산 지역에 있는 제조회사들, 부산에 제조기업들 꽤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슈가 이제 전통 산업을 어떻게 디지털 전환하거나 시장을 좀 바꿀 것이냐, 그리고 전통 산업에서 어떻게 하면 B2C나 D2C로 변환할 거냐, 그런 이슈가 많고, 두 번째 이슈는 조직 문화 이슈입니다.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까 인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조직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좀 이슈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비즈니스 전환의 이슈, 그리고 조직 문화 이슈, 이 두 가지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도 아마 그 비슷한 이슈를 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이슈들 미리 정리가 됐고요. 네, 김해공항으로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네, 오늘은 김해에서 경영자분들, 또 임원분들 만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갈 예정에 있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 네, 제가 부산에서 이제 강연을 끝나고 다시 이제 공항으로 가는 길인데요. 여기도 이제 한 1,500억 정도 하는 이제 기업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중견 기업 정도가 되면 이제 분임조 활동이라든가 경영혁신 활동, 식시그마라든가 TQM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로부터의 지침이라든가 뭐 영업 방식 혹은 성과 관리 방식, 이런 기본적인 툴들이 있기 때문에 에자일 기반의 OKR을 이야기할 때에도 기존에 해왔던 경영혁신 활동하고 이제 OKR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성원들, 특별히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리더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OKR이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OKR은 기본적으로 인텔에서 시작해서 구글 그리고 여타의 많은 기업들로 확산되기까지, 이게 이제 제도 규범적인 측면보다는 리더십과 문화, 그 질문 두 가지가 살아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OKR이 가진 두 가지 질문도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피터 드러커랑 앤디 그루브가 대화하면서 나온 질문이잖아요.
당신의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기 때문에 OKR을 이제 제도적 차원에서도 물론 의미는 있습니다. 1년 단위의 관리를 3개월로 쪼개서 새롭게 갱신하는 목표 갱신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또 그 목표를 세울 때에도 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관점보다는 상호 간에 대화하면서 대화가 살아있는 조직이 되자는 것이기 때문에 Y가 살아있게 하는 거죠. 의미는 있지만 진짜 OKR의 본질은 뭐냐면 구성원들 상호 간에 질문 두 가지가 살아있게 하는 것. 정말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라는 것과 그 얻고자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3개월 또는 1년 이 사이에 어떤 핵심적인 결과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대화하고 피드백하고 다시 도전하고 하는 것이다 라는 관점들을 오늘 특별히 그 부분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나누고 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2시간 강연이었는데 시간을 살짝 착각해서 2시간 한 20분을 했는데 뭐 진행팀에서 사인도 없었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어떤 특별한 어떤 그 시그널이 없어가지고 제가 착각해서 더 했는데 그 이후에 잠깐 미팅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뭐 전형적으로 이게 산업단지 공단인데 이런 분위기, 네, 전형적인 분위기죠. 저는 그러면 오늘은 서울로 다시 올라가서 서울에 도착을 하면 미팅을 제가 보니까 세 개가 잡혀 있더라고요. 하나는 짧은 영상 찍는 것도 있고 내부 미팅 하나, 외부 경영자가 찾아오는 미팅 하나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직접 사회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내려와서 일정하고 올라가서 또 일정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거. 여기를 오면 이제 일정이 끝난 거죠?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이긴 하지만 버스에서나 지하철에서나 안전을 위해서 손잡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경영자도 경영을 할 때 안전을 위한 손잡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경영자 여러분들에게 경영 계기판 주간, 일간 혹은 월간 경영 계기판을 세팅하고 그 계기판을 잘 보면서 경영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들도 경영을 위한 손잡이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